근데 도움이 안 됐네. 채취해서 진상이 돼버리면. 오늘은 대전 근자에 있는 신탄진 주조에 와 있고, 한 3년 전에 내가 먹어봤던 정주 중에서 정말 맛있는 하타라는 정주는 다시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명희님은 한번 악수하고 귀한 우리 전통주를 한 잔을 들면서 얘기는 나누고 싶어서, 아무튼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도와드릴까요? 네. 몇 개씩 올려야 돼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개씩? 저도 일곱 개씩 올려요. 네? 10업 어떻게 7씩은 잡아요? 여기 4개. 네. 여기 3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부딪혀서 잡아주세요. 와, 이거 안 돼. 쉽지 않네요. 아, 쉽지 않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하면 내가 오늘은 잘렸었겠죠. 아, 완전 잘렸죠, 바로. 오늘 일단 10,000원 가세요. 되게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저희 무시밖에 가양주로 제품하는 게 대동인데, 이게 이제 전문가분들이 술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든다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신뢰가 가는 네. 사람들이 관심도 막 생기면서 조금 생겼죠. 조금 그래 또는 전통주 이거 한국 술 가는데 그 가게나 레스토랑 막 이렇게 조금씩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마케팅돼서 어떻게 전통주는 조금 더 빨리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아, 구매하는 네 구매하는 거랑 홍보. 또 마케팅 홍보하는 네. 거랑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달처럼 나라 장터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공공기관이나 명절 때 3만 원 이하 선물할 때 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를 네. 그 나라 사이트죠. 조달청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대덕주가 많이 나있네. 네. 150cm 정도 네. 구매도 하고 왜냐면 선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있는 대덕주, 그리고 단상지리 대덕주, 그리고 하타 거기 있는 저희가 농사짓는 쌀로 술을 만들고 있어요. 참고해서 술을 끝냈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드실 만큼 일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 정도는 술을 마시려고 하면 내가 내일은 와서 1년 정도는 여기 알바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약속 하나 해요. 네. 오내기 할 때 봄에 좋아요.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술 끊자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테이스팅 타임. 저희 티탄진주조에서 생산하는 제품 5가지고요. 5가지요? 네. 그 중에 이제 저희 가양주로 시작한 우리 대덕주. 대덕, 이거 그거죠. 그 상은 우리 품평회에서 이제 3회 우수상 수상한 제품입니다. 이거 생이에요? 살균이에요? 생이에요. 저희는 살균 제품은 아예 만들지 않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농림청이랑 같이 개발한 하타. 하타. 네. 그리고 대덕주를 퀄리티를 높여서 만든 우리 간상주류 대덕주. 도수가 16도고 이게 그래서 180일 6개월. 그러네. 한번 그럼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도예요. 6도예요? 감사합니다. 향이랑 맛이랑 완전 틀리죠? 엄청. 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약간 깔끔한 막걸리는 흔들어서 먹는 거예요. 부드럽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향과 맛은 아예 달라요. 네, 맞아요. 그게 이 신타진주도가 갖고 있는 기술. 좋아요. 네. 다음에 뭘로 어디 길로 갈까요? 선생님 믿겠습니다. 네, 도수 높은 순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대덕주 그리고 상도 받았고 자신 있는 술이죠. 저희 어머니가 대덕주 단상진주랑 비교를 해보시면 맛 차이가 나실 거예요. 와! 이제 저희 증류주가 없으니까 저희 회사에서 가장 진한 술. 자, 감사합니다. 네. 대덕주랑 완전 틀리죠. 네. 누룩 향 나는 것만 비슷하고 네. 이게 훨씬 더 진해서 확 왔다가 또 깔끔하게 사라지고. 네. 세지 않, 강하지 않은데.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향긋한 술이에요.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선물하기에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선물 세트는 따로 그럼 제가 오늘 선물 세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선물 세트를 감사합니다.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이런 데서도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 쿠팡 뭐 이런 데 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은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선물하시고 다음에 필요하실 때는 인터넷 구매하셔서 선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아마 사장님 양주장 앞까지는 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전통주를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상 만나서 오늘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깊이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놀랍기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친근하게 되게 거부감 없이 정말 즐겁게 같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의 전통주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걸 소비자들이 알아줘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즐거웠고 이거 더 계속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 단계가 해외는 전통주를 알리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큽니다. 감사합니다.